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무한 등비급수의 응용,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무한 등비급수의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5안 있어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야, 2, 2인 1, 5안 있는데, 이때 내접하는 정삼각형 A1, B1, C1이 있고요. 그림과 치어 A1, C1과 평행하면서요, 또다시 저 원에 접하는 그러한 직사각형 A1, C1, D1, E1, 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고, 이때 직사각형에서 이 원의 내부를 뺀 노란색 부분의 넓이, 이 빗금치 부분, 이게 지금 이 그림이 R1이고 그 다음에 이때의 넓이가 SN이니까 이 넓이가 S1이야, S1. 다음에 이제 그런 짓을 반복하는 거죠. 다시 또 이 정삼각형 내부에 또 내접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 이 원에다가 다시 똑같이 정삼각형 그리고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빨간색 도형까지 그려진 게 S2고요. 그때 이러한 도형들의 넓이가 S2 이렇게 되면, 아, 그림이 R2고요. 그때 이 넓이가 S2. 이런 걸 하나씩 반복할 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요, 이때 SN의 값, 극한값 묻고 있습니다. 그쵸? 전형적인 문제고 맨날 나오는 패턴의 문제죠. 그쵸? 어떻게 SN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반복할 때 이때 이 끝머리에 남아있는 그러한 넓이들을, 무수히 많은 넓이들을 다 더해봐라, 그런 문제잖아. 그치? 됐어.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무한 등비 급수,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무한 등비 수열에 한없이 더해나가는 거니까 무한 등비 급수 문제 맞죠. 그쵸? 따라서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공비는 모르고 한다. 닮은 비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한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요, 이 첫 번째 S1, S1이죠 R1에 나타나 있는 요 S1, S1값, 초항값, 이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자, 저거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는데 원은 항상 뭐야,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다시 한번, 원은 뭐라고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 따라서요, 원의 중심 잡아주고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렇죠? 반지름 2인 원. 반지름 얼마야? 2다, 2, 그쵸? 2인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이게 만나야 되는데, 그치? 반지름이 2인원, 2인원. 자, 따라서요, 반지름이 2인원이고, 그러면은, 2인원이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요 놈이. 요 길이 일단 알아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활골의 넓이를 빼주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요, 항상 이 부채꼴 관련된 게 나오면은요, 중심각을 파악할 생각을 해야 돼. 중심각을 파악해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중심각을 파악하자.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여기 몇 도, 여기가 30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정삼각형에서요, 내심, 외심, 뭐 무게중심, 뭐 다 수심 다 일치하잖아. 그렇죠? 일치하죠. 방식 빼고 다 일치해. 따라서요, 요 놈은 지금 요 각을 어떻게 해요? 60도짜리 각을요, 30도씩 나눠먹고 있겠죠. 수선 내려볼게. 잘 봐. 내려보면은 이제 직각 되겠고요. 직각 30도, 60도, 특수삼각형이네.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1 대, 루트 3 대, 2인데 얘가 2니까 요 길이 얼마야? 당연히 그냥 루트 3. 요 길이 얼마죠?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쵸? 됐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에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의 옆에 2배니까 2루트 3 되겠어. 그치? 2루트 3.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 요 E1, A1 이거는요,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원은 항상 뭐야?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원래 반지름이 2였었잖아. 2였었는데 이게 지금 1이래. 따라서 이 길이 뭡니까? 1이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던 일단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높이가 1이니까 따라서 2루트 3이요. 예, 저 직사각형의 넓이예요. 넓이. 됐어? 됐죠? 자,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여기에서요, 요 활골의 넓이를 빼줘야 되거든. 활골의 넓이. 활골의 넓이 구하러 가자. 활골의 넓이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활골은 부채골의 넓이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부채골의 넓이는 여전히 중심과 30도, 90도, 얘가 몇 도? 60도. 얘도 몇 도? 60도. 따라서 이 중심각이 120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죠? 120도. 따라서 이 전체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이 2니까 2는 4, 4 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인데, 전체 원의 넓이 중에서 이게 120도니까 요 부채꼴, 요 파이 조각은요, 3분의 1에 해당하죠?
3분의 4파이. 여기 있던 부채꼴의 넓이가 3분의 4파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부채꼴이 아니라 뭡니까? 활꼴의 넓이를 알고 싶잖아.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제거해야겠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 곱하기 1, 반띵 2분의 루트 3인데 그런 게 두 개 있으니까 루트 3.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여기에서 저 있던 2등변 삼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루트 3을 빼준 것, 요 놈이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더니 활꼴의 넓이죠. 활꼴 요 넓이야.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준 게 활꼴의 넓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초항은요, 원래 있던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활꼴의 넓이를 빼준 것이, 이것이 초항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초항. 정리해 줄게. 정리해 주면 다음 것 같아요. 얘는요, 나와는 플러스로 바뀌죠. 3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얼마야? 4파이가 우리가 찾는, 예, 저 노란색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초항 구했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공비를 알기 위해서 빨간색 넓이를 구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닮은 비, V셈 눈썹 길이, 원빈 눈썹 길이, 뭐 공유 눈썹 길이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뭘 쓰는 게 제일 좋을까 봤더니요, 봐. 첫 번째 그림에 원의 반지름이 얼마? 원의 반지름이 2였잖아. 2, 그렇죠? 맞죠? 두 번째, 이게 V셈 얼굴이라고 생각해 봐. V셈 얼굴. V셈 얼굴에 눈썹 길이가 2야. 이게 원빈 얼굴이죠? 다음 원빈 얼굴의 눈썹 길이 얼마입니까?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은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렇죠? 1. 이거 1이라고. 따라서요. 1대 2. 뭐라고? 닮은 비가 1대 2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길이야, 넓이야. 넓이니까 제곱 제곱해서 얼마입니까? 1대 4. 1대 4니까 따라서 공비 R은 얼마입니까? 밑에 깔어. 4분의 1이 공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이 이놈이고요. 공비가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끝났어. 우리 찬 정답은요. 1-r분의 초항, 얼마? 초항 3분의 루트 3, 3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얘는요, 사실은 4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몇 배 해줄까요? 일단은요, 예. 4배 해줄까요? 4배 해주면, 4, 3, 12배 해줘. 12배. 12배. 12배 시켜주면은요, 약분하면 3, 3은 9분의 얼마입니까? 12 하고요. 3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인데 또 3으로 약분되네요. 3분의 얼마다? 4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요, 다 정리 전개하고 있네요. 전개해주면 뾰롱해주면 어떻게 돼요? 4루트 3이고요. 뾰롱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 4, 16파이요. 따라서 4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16파이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자, 이 문제 무한 등비급수의 응용이라는 건요, 당연히 그 문제인 건 알겠고,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V쌤이 누누이 강조했다.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런 걸 틀리면요, 수험생, 우리 수능 준비한 학생이라 말할 수 없다 정도까지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박 4일이 걸려서라도 무조건 맞아야 돼. 그렇죠? 50문제, 100문제 풀어서라도 무조건 맞아야 돼. 왜?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그 연습을 계속한다. 초항은요, 이게 첫 번째 넓이 초항. 초항 구하는 방법, 직사각형의 넓이에서요, 활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초항 착실히 구해놓고, 다음에 공비는 닮은 비를 통해서 구한다.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것, 큰 원의 반지름이 2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따라서 닮은 비가 1대 2. 우리가 넓이 구하니까 제곱 제곱 1대 4. 공비는 4분의 1. 초항과 공비 알면은요, 1-r분의 a라고 하는 공식을 넣는 거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